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딱이 한 가지입니다. 예, 확인 한번 해보죠. 잃는 게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가겠습니다. 너무 소리가 작습니다. 자, 잃는 게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이게 사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인데, 그건 이제 욕심을 좀 견제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오히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만, 제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말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오해를 하시면 안될 게, 저는 어떤 양적인 비교, 그래서 이제 더하기 빼기 하면은 이제 그냥 다시 총량으로는 똑같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잃을 때, 그때 잃는 속에서 이제 새롭게 얻어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뭘 잃을 때그 가질 수 있는 두려움, 이런 것을 평소에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어둠의 차원으로 이제 질적으로 좀 다른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잠깐 조금 아까 소개 해주셨는데, 뭐 저보다 훨씬 더 파란만장한 분들 뭐이 세상에 많겠죠. 훨씬 더 심한 분들 많을 테고. 근데 뭐 저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48인데, 굉장히 파란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거는 뭐 이제 눈이 나쁜 게 제일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눈이라는 거는 제가 시각을 뭐 자꾸 잃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제가 특히 이제 책을 만들고 있고 글을 쓰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눈이 나쁘다는 거는 굉장히 저에게 아주 어려운 조건이긴 합니다. 남의 쓴 거를 읽을 수가 없고, 또 심지어 제가 쓴 거를 제가 읽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눈이 나쁜 건 제가 선택한 건 아니죠.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자연적인 저의 하나의 조건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실패나 성공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의도한 것,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으로 삶에서의 하나의 어떤 푯대로 삼고 저리로 가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뭔가 이렇게 좌절을 겪을 때 실패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자잘한 실패는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비교적 이렇게 큰 실패들만 이렇게 해봤는데, 제 인생에서 볼때 대략 한세번 정도 제가 의도했던 대로 못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이 대학 선택, 대학 제 전공을 선택할 때 아주 잘못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24살에도 한 번, 3살에도 한 번, 22살이군요. 22살에 한번 이제 저희 83학번인데, 저희 때는 이제 굉장히 전두환 군사정권의 아주 압제가 심할 때였는데, 사복 경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학교 들어가고 뭐 이렇게 같이 그랬어요. 애들이 다 벤치에 앉아 있고, 우리가 가서 뭘 하려고 하면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뭘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제가 83학번인데, 그때 86년도에, 그러니까 제 나이 아마 22살일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짧게 징역 갔다 왔고 4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27살에, 제가 25살에 결혼했는데, 27살에 또한번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한 3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2년 4개월을 살았죠. 이때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경찰의 미행을 뿌리치지 못하고 잡혔다는 게 실패일 수 있겠죠. 아주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1살부터 제가 30살에 나와가지고 31살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략 한 43살,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제 다 털어먹었습니다. 망했죠. 그때 아주 쫄딱 망하고, 그때는 이제 집도 회사 일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제가 곧 바로 직전에,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시각장애 1급이 됐는데, 그 시각장애 1급 될때그어그
저거를 받았어요. 그 종신보험 있잖아요. 그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P 무슨 보험회사에 종신보험을 10년을 벗는데 제가 이제 시각장애 1급이 되면서 이제 그 제가 부은 돈의 한 10배 넘는 돈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또 웬일이야. 그래서 바로 또 회사에다가 벗는데 결국 다 날리고 이제 쫄딱 망하고 대략 제 기억으로 아마 한 55억 정도의 제가 이 서명했던 연대보증 썼던 뭐 사채나 이런 건 전혀 안 썼으니까 하여간 연대보증 썼던 돈이 이제 제 개인 채무 형식으로 이제 남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다 깔끔하게 해결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안고 이제 개인 파산을 하게 되고 또 면책을 받고 신용 불량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신불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요 세 번 정도인데 그 이 세 번이 굉장히 좀 충격들이 좀 커요. 근데 첫 번째 비교적 약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학력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어요.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원했던 학과는 사실 체육학과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이 나빠지진 않았을 때였죠.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일 때였는데 전 체육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체육을 되게 좋아했고 또 체육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체력장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체력장만은 내가 학교에서 1등을 놓칠 수 없다. 뭐 이런 자세로 매우 훈련하고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뭐 턱걸이 뭐 46개, 50개 뭐 이렇게 하고 뭐 넓이뛰기 제자리 넓이뛰기 뭐 한 291cm, 뭐 던지기 뭐 91m, 뭐 윗몸일으키기 뭐 70개 뭐 이런 식으로 참 제가 체육을 좋아했고 잘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체육이 우리나라 체육이 그 당시 지금도 좀 비슷하긴 하죠. 지금은 엘리트 체육에다가 이제 그 뭔가 돈이 있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체육으로 이제 가버렸죠. 근데 그때에도 그런 엘리트 체육이 되게 그 중심이었고 사회 체육이라든지 또 사람의 어떤 몸에 대한 그 체육학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었어요. 대학 가서. 그래서 이제 그 학력고사 끝난 다음에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체육학과를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그 저희 뭐 학교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놈이 왜 체육학과를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서울 법대를 가라. 뭐 어디를 가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데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체육학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못 하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저를 막은 사람은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요만한 방 안에다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매트리스 가고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야, 체육해만 나 같이밖에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평소에 제가 상당히 존경하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교장 선생님이 시킨 일이더라고요. 체육 선생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체육학까지 못 가게 되고 결국 뭐 사약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약은 제가 뭐 하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가장 대학에서 좀 놀기 좋은 데가 어딜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약이 제일 만만하겠다. 사회도 제가 좋아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연결된 이런 쪽으로 해서 그나마 이제 비교적.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어머님은 좀 후회하셨습니다, 사실. 왜냐면 그 후에 매일 이거 뭐 이렇게 데모하러 다니고 뭐 잡혀가고 막 이러니까 얘가 그때 체육학과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후회를 좀 하시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 적성, 저의 그 하고 싶었던 그 적성을 이제 살리지 못하고 그걸 잃으면서 저는 사실 또 다른 걸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눈 같은 걸 얻게 되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시대의 당대의 고민을 굉장히 온몸으로 좀 받아야 되는 굉장히 무섭고 사실 겁났었죠. 맨 처음에 경찰을 향해 이렇게 돌을 던질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던질까 말까 계속 그러다가 한번 던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 체력적 실력이 나오고 정말 경찰들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 후배들 저희 제 후배들 중에 보면은 아주 저를 그 전설적인 어떤 이 싸움꾼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뭐 던지고 싸우고 이런 것도 잘하지만 사실 마지막에 도망도 너무 잘 가니까 그 심지어는 제가 이 반포 그 저기 뭐 팔팔 들어가는 그쪽 길에서 딱 이렇게 뭐 도망치다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찻길 그것만 있는 근데 뒤에서 이제 전경하고 이제 사복 경찰이 이뭐 오토바이 타고 쫓아오는데
제가 그거를 피해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해서 뛰어서 그도 이제 오토바이가 저보다 빠를 테니까 쫓아왔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담이 있었는데 뭐 그냥 한 번에 저희 높이뛰기도 했었거든요. 되게 아주 쉽게 넘어가서 안녕 하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식의 그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겁이 났었어요. 겁이 났었고 근데 이게 내가 알게 됐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부름을 제가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부할 수가 없는 그 시대의 부름이죠. 뭐 누가 옆에 와서 속삭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주 정말 재수 없게 이제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그 잡혀갔는데 그래서 뭐그 2년 4개월을 제가 실형을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또 이제 징역에 들어가 보니까 징역도 역시 하나의 사회입니다. 완벽한 사회고 그 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각오로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고등학교 다닐 때그와 정말 그냥 뭐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해야 되지만 뭐 예를 들면 독서실에서 친구하고 문자 하나 받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징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있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징역에서 명절이 되면 화투를 쳐요. 자, 근데 화투가 징역에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치냐? 그냥 뭐 필요가 이제 발명을 해내는 거죠. 거기 우유를 팔거든요. 서울 우유, 아까 연세 우유였는데, 서울 우유 각을 이제 똑같은 면을 다 이제 뭐 48장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다 이제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인주 빌려가지고 인주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략 해가지고 이제 뭐 양말 뭐 반스 난닝구 다 모아가지고 이제 새 걸로 해서 이제 다 바둑알로 바꾼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섰다도 치고 뭐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게 또그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잡범들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쳐서 이제 잡범들 그 양말 되게 많이 따먹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전주교도소를 가 보니까. 저는 정치범 함께 모여있는 사동에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하고 그래요.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했고,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아니, 왜 여기 신문이 구독이 돼요. 여기도. 신문이 구독이 되는데. 아니, 여기 왜 스포츠 신문이 없지? 그때 저희 때는 일간 스포츠, 뭐 스포츠 서울, 뭐 스포츠 조선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스포츠 신문이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재밌는 연예 기사나 뭐 만화나 뭐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없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니까 그게 서로들 간에 이제 약간의 어떤 서로 말하지 않지만 서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견뎌내고 있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다가, 아우, 이거는 뭐, 징역을 완전히 뭐, 꼽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꼽징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다음날 스포츠 신문 세개다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TV 가이드, TV 저널, 뭐 주간 경향, 뭐, 영레이디 뭐 이런 것들 다 시켜가지고 완전히 미용실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이제 입질을 하죠. 와서 아 신문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책 빌려가고 이제 그 저기 여자 배우들 사진 다 뜯어서 뭐 자기가 걸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런 사소한 재미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 사는 재미들도 그 안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또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공간의 자유는 분명히 사라지죠. 어딜 갈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시간의 자유는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할일 없이 그냥 있어야 돼요. 방 안에. 약간 뭐 운동하러 나오고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자유가 생기니까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그전에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관여 이런 것이 참 많았는데 그게 이제 제약을 받게 되니까 개인의 내면, 또 인간성,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또 고민하게 되고, 제가 잘못 느꼈던 여러 가지 이제 깨달음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제가 그 후에 나와서 사업을 할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사람들의 의사를 어떻게 결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도 제가 사업을 한 12년간 한 건데,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제가 견지했던 원칙은 어쨌든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뭐 아주 격하게 싸울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내에서도 아주 웃음이 배어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격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어떤 분위기의 토론
또 회사 생활 이런 것들 내가 중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파산할 때도 그렇게 뭐 이렇게 그 15분 됐어요 벌써. 예. 슬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뭐 미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그 돌아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아쉬움이 이제 남아있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람들은 그 책에도 나오지만 어른들도 말씀하시고 드라마에서도 얘기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면 뭔가 자꾸 이렇게 이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에서 잘 되면 그게 성공이겠지만 잘안 되면 그게 실패라는 겁니다. 얘기는 뭐냐면 실패라는 거는 우리가 피하기 되게 어려운 거다.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상당히 피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패는 피하기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인생이야말로 제가 보기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실패에서 어떻게 자기가 이제 벗어날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 문제일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의 그냥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가볍게 살아라, 가볍게.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진지함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 진지함을 대하는 방식조차도 좀 가벼운 게 좋겠더라. 그래야만 자기를 충분히 내놓을 수도 있고 까발릴 수 있고 홀딱 벗고 남한테 먼저 벗어버리면 그 사람이 또 촐싹맞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가볍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갔을 때 상대방이 스스로를 갖다가 스스로의 어떤 가죽을 벗겨버리고 자기도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서로 간의 관계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관계들이 되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굉장히 재밌게 보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약간의 그 즐거움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걸 갖다가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그 인간관계. 이게 저는 두 번째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리인데 뭐 너무 이제 조폭 같으니까 그건 그렇고 제가 여기서 그 의리라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한국에서든 또는 어느 나라에서든 그 신용이란 문제는 그 금융적인 은행에서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신용은 사회적인 거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확보되는 신용이 많이 유일하게 신용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 그만두신 분들 중에 야반도주하고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가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는 그 다음에 이제 나몰라라 하는 형식이 되는 건데 그런 신용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사회에서 다시 살아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두 가지 첫 번째는 가벼움을 갖고 사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의리를 지키며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의리를 사실 잘 지키려면 가볍게 가볍게 고통이란 문제들 자기가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을 가볍게 가볍게 헤쳐갈 수 있는 그런 평소의 생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 나름의 방식인데 그런 관점으로 살다 보니까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또 얻는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